들어가겠습니다. 조세 갈게요. 조세. 조세로 가시면은 조세 정책 한 문제 정도가 축제가 됩니다. 그죠? 축제에서 235페이지 아마 제가 조세 목적에 네 번째 줄에 밑줄 치시는데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합법적인 세금이죠. 탈세는 고의 사실을 왜곡하는 불법인데요. 중요한 거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일 듯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이 수익금액 누락,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바로 탈세 행위가 되는데 조세 회피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이 불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조세 회피는 납세자가 주어진 조세 제도에서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적인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조세 기능은 파생적 기능에 거기 자원 배분의 기능과 소득재 분배 기능이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소득재 분배 기능이 중요한 게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소득을 재분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은 저소득층들은 주택 구하기가 어렵죠. 그럼 세제상 특혜를 줘요. 그럼 주거 공간이 또 배분될 수 있는 역할을 또 하겠고요. 그다음 조세를 통해서 또 토지용을 규제하거나 촉진해서 또 공공부분 아니라 사적 부분에도 그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지가 안정 같은 경우는 양도소세 같은 거를 부과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기를 억제할 수 있죠. 땅값이 안정된다. 그렇게 해서 소득재 분배와 자원 배분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개론에서는 이제 뭐가 시험 문제냐면 넘겨보세요. 237페이지로 가시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교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기착, 조세 전가 기착의 문제는 뭐고 경제적 효과는 뭐냐? 탄력성과 조세 기착,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에서에 대한 영향, 양도소세에 대한 동결 효과, 그 다음에 이제 헨리 조지라는 요까지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일단은 237페이지 가시면은 조세 전가와 기착의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 조세 전가는 뭐고 기착은 뭐냐? 이걸 이제 가겠는데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자,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건물주죠. 건물주가 임대인이 됩니다. 임대인 돼서 정부가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1,000원이라면요. 100원을 부과시킨 거죠.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러면 임대료를 그냥요. 임대료를 올려요. 올리죠. 가격을 올려버려요. 가격을 인상한 만큼 임차인의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다. 총 60원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세의 부과라는 거는 가세권자가기 때문에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생산자면 소비자고 얘가 공급자면은 얘가 수요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고 수요도 줄 수밖에 없어요. 60원은 임차인이 부담한 셈이겠죠. 그 다음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을 냈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조세를 냈으니까 수입이 감소했죠. 그 생산자 잉여도 감소시켜서 공급을 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준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는데요. 이게 이제 거기 두 번째에 경제적 효과라는 얘기가 이제 발생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조세 전가란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발생하면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주체, 담세자와 납세자가 서로 달라지죠. 그래서 밑에 부과된 세금을 실제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의 상당 부분은 임차인자가 전가되는데 그럼 실제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냐는 이 같은 문제를 세금의 귀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가격하고 양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는 안 나왔는데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럼 공급하고 수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균형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1,000원 할 때, 자, 뭐 양이 10개다. 이렇게 됩니다.
10개 양이 있다. 자, 그러면은 조세전세를 공급자한테 정부가 배당세를 부과시켜요. 그럼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제 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어 정리를 갈게요. 이 칠판 두 개를 만드는데 얘가 이제 1,000원에서 10개를 판매했다면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전체에 대한 수입에서 생산비만 부담하고 남아있는 것이 요 생산자 잉여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생산자 잉여. 잉여가 발생했거든요. 생산자 잉여가 발생했고 소비자도 잉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만큼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요만큼만 지불하라고 하죠. 그럼 이만큼 정도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소비자 잉여. 그럼 이 잉여들이 다 주는데요. 들어보세요. 자, 그럼 예산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줄이죠. 자상향으로 이제 자축으로 거래량도 줄고 올라가서 가격도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100원을 부과시켰다면 자, 아까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그러면 60원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했죠. 그러면 요 파란 색깔에 친 미끔친 게 여기가 없어졌어요. 따라서 빵꾸가 났다. 났고 전체에서 세금을 걷어가니까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거죠. 안 좋아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40원을 공급자가 냈으니까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럼 소비자 잉여도 줄지만 생산자는 수입이 줄었죠. 그다음에 요게 전체 삼각형이 여기가 빵꾸가 나면서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생산자 잉여도 감소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빵꾸가 둘 다 나버리니까 전체 손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럼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세금은 걷어갔지만 이 시장 상황을 안 좋게 한 거죠.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려면 효율적인 배분이 되며 이 잉여들이 다 최대가 돼서 지네들끼리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잉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안 좋아진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볼게요. 2번 조세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자 갈게요.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호재의 변화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했죠. 그럼 소비자 잉여가 그냥입니까? 감소합니까? 공급자가 받는 가격도 하락했죠. 그럼 생산자 잉여도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경제적 순손실이나 자유로운 거래, 즉 시장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면서 자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 둘 다 빵꾸가 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은 총 잉여가 감소한 것은 결국 경제적 순손실이 이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원인을 따져보면 경제학에서는 세금을 예로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상태에서 수용국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이 부과하게 되면 자 공급이 줄어서 빵꾸가 났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이면은 그냥요 더 반응을 해요.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수용급이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의 부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더 커진다라고 되어 있나요? 찾습니까? 탄력적은 그냥요 더 반응을 해요. 그러면 더 많이 줄이겠죠. 그러면 더욱더 잉여가 줄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대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 경제 주체가 탄력적인 애와 비탄력적인 애가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봐봐요. 만약에 1등에서 3등 떨어지는 학생하고 98등에서 100등 떨어진 애 중에서 1등한 애가 3등 떨어지면 그냥입니까? 굉장히 탄력 반응을 받습니까? 받죠? 뭐 1등은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는데 잘하래요. 그죠? 저는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친구들 보면은 1, 2등이 굉장히 차이 나더라고요. 얘네들한테 자존심이 있어갖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어차피 포기했습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틀어적이에요? 비틀어적이에요. 자살할까요? 나이트클럽 갈까요? 나이트클럽 가고 집에 가도 푹 자요. 그죠? 난 어차피 포기했어.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빠꾸가 났잖아요. 그럼 누가 더 손실이 올까요? 탄력적인 애가 손실이 올 거라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주체는 더 커질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수요가 변하지 않을 때 공급이 줄어드는데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경제학적으로 탄력적인 놈이 더 주체가 더 탄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3번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론에 대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그 상대편의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틀려지는데 제가 아까 공공주택 기억나시죠? 그럼 선진국은 공공주택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불리해져요? 수요자가 유리해져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 매우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재산세를 전가시키면 얘가 나간다 그러면 잡아야 되죠? 그래서 미안하다. 너한테 조세 부담을 작게 할게. 이런 거죠. 근데 후진국은 임대주택이 많아요? 적어요? 갈 데가 없죠? 그러면 굉장히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럼 나간다 하면 나가라 그러죠? 나가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들어가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세를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부과시켜주세요. 그러죠? 그죠? 그럼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이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이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새 시리즈를 이제 그리겠는데, 자, 갑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전기줄에 있는 애들은 참새고요. 서 있는 애들은 사람이에요. 다시요. 얘네들은 뭐라고요? 참새. 얘는 사람. 그러면 수요자 참새가 있고요. 공급자 참새가 있어요. 그럼 얘가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입니다. 아까 탄력적은 불리했어요. 탄력적은 유리했어요. 비탄력적은요. 불리하죠. 그럼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작아집니다. 그죠? 그럼 얘 조세 부담이 커진다.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작아지고 얘 조세 부담이 커져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참새를 하냐면 A 참새와 B 참새가 있다면 A가 수요자 참새라면 그냥이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반응을 하죠. 그죠? 자, 조세를 부과시킨 건 정부잖아요. 제가 이제 사냥꾼이에요. 그죠? 포수. 그래서 여기 총에다가 재산세 탄환을 장착시켜요. 그럼 창 쏠려고 하니까 탄력적은 그냥이야. 반응이 빨라. 그럼 많이 맞아? 적게 맞아? 적게 맞죠.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반응이 둔해. 그러면 조금 맞아? 많이 맞아? 많이 맞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완전 탄력적은 그냥 유리해? 완전히 유리해? 그럼 얘가 전액 부담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전액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얘가 차닥 손이 끌고 가니까 그냥이야. 완전히 반응을 했어. 그냥 있어. 날아갔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얘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죠. 전액 부담. 그러면 얘는 그냥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둔하죠. 내가 총을 거르니까. 돌리니까 그래서 내가 총 장아리 팍 당겨갖고 총 쏘니까 피가 질질이면서 내가 다 맞았구나 이런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갈게요. 자,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은 세금의 귀착 문제는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세금의 부과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한테 부과하든 수요와 공급이 완전비가 아닌 한 어느 일방이 부담하고 귀착되진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쌍방이 귀착되죠. 그럼 2번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수요자가 유리하니까 수요자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수요가 만약에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불리하죠. 그럼 수요자 부담이 커지죠. 공급자가 그럴 때는 반대고. 그래서 밑에 가시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유리하니까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죠. 넘길게요. 자, 공급이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공급자가 유리합니까? 그럼 생산자가 부담이 작죠.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불리하니까 생산자 부담이 커지죠. 그 다음에 일반 귀착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그냥이요.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해요. 그럼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죠. 수요가 완비면 수요자가 전부 부담을 하고요. 자, 밑에 공급이 완탈이면 그냥입니까? 공급자가 완전히 유리합니까? 그럼 수요자 전부 부담하겠죠. 네, 공급이 완비면 공급이 완전히 불리하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시장의 영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양가로 1번은 지문이 안 나왔었고 양가로 2번의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제 일률적으로 이 재산세를 부과시켰다. 이 취득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역진세가 발생돼요. 무슨 세가 발생된다? 역진세. 그래서 누진세라는 얘기, 차등가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일률적으로 동일세율로 적용시켜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동일세율로 적용을 한다고 봐봐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갑니다. 자, 고가주택은 바짝바짝 별이 빛나서 신규주택이에요. 신규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죠. 자, 그 다음에 자 5억짜리입니다. 근데 금이 많이 갔어요. 금이 많이 가서 자 이건 1억밖에 안 해요. 자 이건 이제 거기 보시면 기존 주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기존 중고주택. 그럼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중고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죠. 취득세를 한번 가볼게요. 취득세. 취득세를 얘한테 부과시켜봤습니다. 취득세율이 뭐 10%까지는 안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게 이제 5천만 원이고 얘가 1천만 원이라면, 자 이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좀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 신규주택의 공급자가 있고요, 신규주택의 수요자가 있죠. 자 공급자가 있고. 또 수요자가 있습니다. 자, 신규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비탄력적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자, 고가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신규주택은 소득이 많죠. 주택 구매 능력이 높아요. 그래서 탄력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얘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얘가 불리하고 얘가 유리해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전가시키는 분이 많죠. 자, 고가주택 같은 게 분양 안 돼서 왜 취득세 면제해준다는 얘기 많이 해보죠. 막 팔려야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5천만 원을 정부가 부과하게 되면 얘한테 4,500만 원을 내라 그래요. 그죠? 그래야만 사겠다는 거죠. 그죠? 왜?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근데 얘는 500만 원만 내니 얘 부담을 작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중고주택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좀 짧게 걸리죠. 계속 기준주택을 우리가 개조수술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근데 이 수요자가 저소득층들은 구매력이 적죠. 그럼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탈적이니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전가시키는 부분을 적고 지가 부담하는 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천만 원에서 야 내가 900만 원 낼게 넌 100만 원만 내. 나 주택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900 얘는 500을 내니까 역진세로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역진세. 그러니까 역진세는 세법상의 용어는 누진세랑 반대예요. 가세표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원래 높아지는 게 누진세죠. 근데 역진세는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역진세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하죠. 그럼 역진세는 기분이 좋은 세금이야? 안 좋은 세금이야? 어떻게 알았어? 역 같으니까. 그래서 누진세로 가시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양가로 1번이 아니라 양가로 2번이 나왔었어요. 근데 2번을 설명하는 게 양가로 1번이죠. 들어볼까요? 자,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층 신규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중고주택을 소비한다. 그럼 신규주택은 공급의 생산기간이 기니까 기준주택에 비해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이때 정부가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죠. 그 역진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가세 또는 면세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럽니까? 그럼 동일세율을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럼 취득세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것도 아마 세법이 바뀔 거예요. 다주택자의 4주택자까지 있는 사람들은
세 주택에서 한 주택을 살 때 주택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죠? 이게 세법 문제예요. 근데 난 이거 올해 나올 것 같아. 바뀌었거든요. 그죠? 그죠? 아시네요. 어떻게 다주택자신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요새 이슈가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느낌이 있어서 나와요. 분명히 100% 나와요. 그럼 이게 그냥입니까? 차등가세입니까? 차등가세죠. 주택이 많으면 더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세 동결효과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아주 그냥 곤욕을 치렀던 건데, 양도세 중과요. 우리가 이제 정책이 세 정책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게, 2017년, 자, 파리 정책하고, 2018년 9.13 정책, 우리가 이 19년에 들어와서 12.16 정책이에요. 이 세 정책이 가장 이슈가 된 정책인데, 이 정책을 또 썼죠.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파리 정책 때 양도세를 중과시킨다고 합니다. 다주택자한테.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이래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2018년 4월달까지 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 볼게요. 정부 생각은요. 왜 이걸 하냐면 양도세를 중과한다 보니까 애들이 쫄아가지고 물량을 내놓을 줄 알았어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쏟아져 나옵니까? 가격은요. 낮아질 걸 생각한 거죠. 그건 누구 생각이죠? 얘네들 생각 아니에요. 얘네들은 일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일가구 주택 다주택이잖아요. 정권 바뀌면 되는데 내려갑니다. 그게 동결효과예요. 동결효과는 꽁꽁 얼어붙어서 물량이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나온다 안 나온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칼을 든 게 보유가세입니다. 그죠? 야 니네들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다주택자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양도세 증가, 동결효과 나오면 공급 증가, 감소, 가격 상승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양도세는 주통과세예요. 정부가 주택 수요나 투기 억제 정책으로 사용하려고 과열되는 양도세를 올리거나 투기 지역의 지정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거든요. 이게 원래 양도세는 공시지가잖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건 실거래가입니까? 실거래가. 그래서 막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을 줄고 가격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찾았습니까? 그러나 양도세에 무슨 효과가 발생했죠? 공급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맨 마지막 가격은요?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헨리 조지인데 넘겨보세요. 자, 6번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 헨리 조지 있어요? 별 조지가 다 나오죠? 무슨 조지? 헨리 조지. 시험 부분 조진다. 헨리 조지. 자, 이게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했어요. 내가.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인데, 얘는, 여러분들 지대론에서 고전아파 아시죠? 고전잉어 기억나세요? 고전아파는 지대를 그냥입니까? 잉여로 봤습니까? 잉여로 봤죠. 불로소득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 얘는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럼 토지는 용도 전환이 안 된다는 가정하죠.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가 부중성이라는 걸 가정해서 토지 물리정량을 늘린다, 못 늘린다. 몰린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현대는 잘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탈화적을 전제로 하죠. 자, 그러면은, 자, 갑돌이가 주택 소유자라면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잖아요. 그럼 아까 이 주택은 그냥입니까? 전가시켰습니까? 근데 얘는 전가를 못 시켜요. 이 지대가 임대를. 왜냐하면, 자, 공급이 완전 비탈화적을 가정하죠. 자,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탈화적이니까 공급자가 그냥입니까? 완전히 불리합니까? 그럼 세금은 있는 사람이 다 내라는 거죠. 전가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형평성이 맞아요. 그 다음에 걷지 말아야 비효율적인 세금 걷지 말고 토지세만 걷어서 충당하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부과시켜도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니까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냥이다 용도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지금은 세금이 이 완전 비탈화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탄력적이기 때문에 일부가 전가되기 때문에 이 이론은 다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자, 1번 그냥 해요. 고전업파예요. 토지세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은 토지가 공급이 완전 비탈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양가로 2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하자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수익에만 재정을 충당하더라도 토지의 모든 조세는 그냥이다 철폐해라. 토지 단위세로 가자는 거죠. 왜요? 그냥입니까? 불로소득으로 봤습니까?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로부터 얻은 지대만으로 조세를 부과한다면 정부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주장하는데 얘는 무슨 비탈적으로 가정했죠?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소득인 지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건데 현실과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현실은 그냥요 용도가 다양해요. 전환하죠.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지 못합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론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 비탈적이라는 가정 하나가 나오면 헨리 조지 이론이라고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나요? 투자 파트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 책이 얇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하라는 것만. 그래서 미술 치고 하라는 것만 하시지 학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초짜 때는 다른 분이 써주시면은 책을 하나씩 담았어요. 근데 소용이 하나도 없어. 그죠?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알겠죠? 그죠? 투자 파트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그럼. 그 옛날에 제가 저 있을 때는 뭐 이 인터넷도 없었고 이 가회라는 게 이제 개인 가회가 많았었거든요. 그죠? 이제 개인 가회가 왜 필요한지는 이제 아는 게 저희가 20년 강의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입니까? 나올 걸 좀 알고 있습니까? 느낌이 있어요.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 가회를 그래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거의 달인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서 가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지금은 이제 가회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옛날에 선배들은 가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1대1로 막 강의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게 사라졌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게 저희 그 강사들이 대부분 다 2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거와 안 나올 거가 구분이 돼요. 그죠? 근데 왜냐면 출제원들은 최근에 기출 문제를 뺏겨요. 그럼 오래된 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끊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고시도 아니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할게요.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저도 경쟁에서 있었으면 아마 일타 지금 일타라고 안 생각하거든요. 이비스는 하지만 제가 지금 일타라는 생각은 제가 안 해요. 왜냐면 아직도 배고파. 배는 막 나왔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놓쳤어요. 왜냐면 박사를 따다 보니까 강의에 대한 강의가 박사라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 스킬을 늘리려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늦춰졌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아직은 욕심이 있어요. 아직은 히든 배고파요.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야매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담이 저도 한 4, 5년 있다가는 이제 던인 교수로 가는데 그래도 남자가 왔으면 한 1타 정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역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고 박수 많이 치더라고 근데 별로 게시판에도 안 올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지는 게 싫어요. 지는 게 싫어서 막 연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강한 스킬이에요. 그죠? 1타 강사들 보면은 수능이라는 애들도 거의 다 걔네들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거의 연구를 하거든요. 그죠? 야매 괜찮아? 야매? 야매. 그 계산 문제도 야매가 있거든요. 그죠? 이런 거. 그래서 합니다. 투자론 파트는 6에서 한 7문제가 투자가 돼요. 그래서 자금의 투입인데 부동산인데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만 가져가세요. 개념. 자, 개념만 가져가시면은 자, 투자라는 것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어 갑니다. 그럼 내가 낸 거는 그냥입니까? 현재입니까? 1년 후의 수익은 미래. 내가 낸 건 확실하죠? 확실한데 자, 얘는 불확실해요. 불확실합니다. 그럼 현재 확실히 지출해서 이걸 희생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투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현재 낸 건 확실하죠?
미래는요? 그냥이요? 위험이 따라요. 위험이 따르죠. 그 위험할수록 위험할수록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더 많은 걸 요구하죠. 보상을. 요게 키포인트가 되고 투자와 투기는 다르죠. 그럼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자 내가 20억짜리 건물을 사서 취득만 합니까? 임대사업도 합니까? 운영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운영이라는 자체는 인컴 게인스 소득이득이에요. 그래서 땅은 임대료를 받고 지대를 받고 건물은 임대료를 받죠. 처분이라는 거는 양도차익입니다. 자본이득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 번이고 딱 한 번만이죠. 그래서 3단계고 장기예요. 근데 투기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투자하셔서 운영소득을 많이 원하길 원해요. 양도차익을 많이 원하길 원해요. 그럼 투기꾼입니다. 둘 다 단어 한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양도차익만 원해요. 그럼 운영을 해야 안 해요? 할 의사가 전혀 없죠. 그래서 2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의 양도차익인데 투기라는 건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펜 들어보세요. 자, 253. 투자의 개념은 1번에 두 번째만 밑줄 주세요. 투자란 미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개념입니까? 교환합니까? 교환하죠. 찾았나요? 이렇게 넘기세요. 그러면은 넘기시면은 투자 결정 시 확실해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럼 위험이 따르죠. 그럼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더 보상을 따르겠죠. 수익률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투자의 장단점은 자 1번 내가 소득이득 임대료만 얻습니까? 나중에 자본이득 양도차익도 얻습니까? 다 왔죠. 토지 영속성 때문에도 그렇고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을 높이는 건 이따 해드리겠고 절세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또 세액 공제도 해줘요. 구매력을 보호시킨다는 거는 자 이게 이제 염리 조금 어려운데 인플레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럼 갑돌이가 그 전에 이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얘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얘 인기가 많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영어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플레이션을 발생했을 때 이걸 보호합니까? 보호해서 자산가치 하락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투자의 단점은 황금성이 높아요. 황금성이 굉장히 낮아요. 낮죠? 고정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뭐 나중에 다 위험해서 나오니까 그때 가져가시고요. 넘겨볼게요. 투기는 볼 필요 없고. 자 그럼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페이지를 가시면은 우리가 259페이지로 가시면 금융적 위험 니은의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별표를 두 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렛대 효과 찾았나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재테크에 눈을 뜬 지가 그렇게 별로 오래 안 됐어요. 저도 이제 강사들도 거의 다 보면요. 재테크를 못해요. 다 뭐 하냐면 강의료 받으면 다 은행에 집어넣어요. 저도 은행에 집어넣는 게 장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 안 넣어요. 자, 그냥입니까? 타인 자본을 빌려야 됩니까? 빌리는 게 레버리지일까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넣는 사람이 거의 바보 같아요, 나는 진짜. 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 왜 은행 이자가 높아요, 낮아요? 부자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지만, 내 집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그죠? 그냥입니까? 나는 월세 삽니까? 월세 살고 나머지 돈을 돌리는 거죠. 그냥 편집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제일이에요. 제일. 그죠? 무주택자잖아요. 그냥입니까? 청약 조건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죠? 돈 좀 벌면 그냥이야 또 상가 사야 돼. 다주택자면 양도세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게 지혜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집은요. 그냥입니까? 항상 경기 변동이 심합니까? 심하죠. 특히 이제 저희가 분당에 이제 살았었는데 옛날에 한참 올라갔었어요. 쭉 노무현 대통령 때. 그냥입니까? 또 떨어집니까?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효과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 갭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갭투자도 지렛대 효과라고 나왔었거든요. 물론 갭투자라고 나오진 않았고 전세를 끼고 산다고 나와요. 전세 자금은 그냥 타인 자본이에요. 2년 있다 집값이 올라가서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나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갭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익금이고 수익률에 대한 지렛대인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지금 따보세요. 레버리지 효과. 그 레버리지 효과는 우리나라 얘기예요? 외국 얘기야? 아, 레버리지. 왜? 영어니까. 맞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똑똑한 거예요. 지렛대 효과를 가르쳐 준 거예요. 찾았습니까? 지렛대. 그래서 지렛대 효과.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제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유튜브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어디가 좀 될 것 같다는 거. 이게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고 한글로 그냥 레버리지라고 나와요. 레버리지.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라는 건 이렇게 생겼죠. 이걸 올리는 거예요. 혼자 올리는 게 좋아요? 타인이 들어줄 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본만 아니라 타인 자본을 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은 내 돈이죠. 이걸 지분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지분. 타인 자본을 부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부채라고 보다는 우리는 저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당. 그래서 갑돌이가 만약에 요 20억짜리 건물을 살 때 타인 돈을 빌리는 게 건물 어떻게 돼요? 더 올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투자자를 지분 투자자라고 하고 그 A은행들을 저당 투자자라 그래요. 그럼 재밌게 지분 투자는 그냥이야 지 거야. 자 이건 지 거야 저분 거야. 저분이 그냥이야 은행이셔. 은행이시죠. 그래요? 그럼 빌려서 은행이 많이 처먹어야 돼. 자기가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자를 빼고도 남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면 지렛대 효과도 커지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도 높아져요.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냥입니까? 위험도 커집니까? 수익과 위험은 비례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금융적 위험이라서 자금을 통하는데 그 레버리지 제도권 났다 위험 감소다 무조건 증가다? 증가요. 아, 볼 거 없어요. 그냥 증가요. 증가. 이해하셨죠? 그죠? 전세를 끼는 것도 들어가죠. 근데 그건 전세금에 대한 거는 이자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금액에 대한 지렛대 효과고 수익률은 이자가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문제. 자, 1억을 투자합니다. 이걸 총투자액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순영업소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전히 얻는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이에요. 임대료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총자본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총자본 수익률을 구해서 이거는 총자본에 대한 1억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하죠. 순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20%의 수익률을 얻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얘가 이자보다 높아야 됩니까? 이자가 더 높으면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할 때 타인 돈을 한번 빌려보는 거죠. 자, 4천만 원은 내 돈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자기 자본. 줄여서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는 게 계산 문제가 나와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6천만 원을 빌렸겠죠. 6천만 원은 타인 자본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저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저당 수익률은 이제 은행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연 10%의 이자가 있죠.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봅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이자보다 이게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상가주택이나 이런 거 보면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 월세의 연 수익률을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런가요? 그게 전체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즘 상가나 이런 거 주택, 상가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연 몇 퍼센트 나와야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이자보다는 높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은행이자는 요새 어떻게 될까? 상가나 이런 건 한 4%대? 한 3, 4% 되죠. 그런가요? 근데 전체에 대한 이 총수자본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오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이 두 가지 갖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얘가 20%를 원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자가 이거 낮아야 됩니까? 낮아요. 10%라도 이득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건 그냥입니까? 자기 자본 대비입니까? 아까는 1억이었죠. 근데 이제 얼마만 들어가면 돼요? 4천만 원 들어가면 되죠. 그런가요? 그럼 4천만 원만 들어가니까 2천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높아지죠.
근데 그냥이야 이자를 빼야 돼. 그죠? 그러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익률이 나와주는 거죠. 그럼 6천에서 10%는 600만 원이니까 1,400만 원을 나누게 되면 35%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거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이자를 빼고도 내 수익률이 나와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릴 때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 빌렸어요? 안 빌렸어? 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총 전체적으로는 어땠는데? 안 빌렸을 때는 거죠.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할게요. 이거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고 그냥 안 빌렸다는 가정에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은행에서 빌린 수익률을 또 대비해줘요. 그죠? 빌린 수익률이 얘보다 그냥 이제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고로 이 전체적인 수익률보다 이자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지렛대 효과를 판단합니다. 이해 갔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돈을 안 빌렸을 때보다 어떻게 돼요? 빌렸을 때가 더 많이 나와야 되죠. 1억 대비보다 4천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자가 제일 낮아야 됩니까? 이걸 판단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이라는 긍정적의 플러스가 나와야지 하시겠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만 있어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만약에 가치가 10% 상승하면 1000만 원도 여기 넣어야 돼요. 근데 가치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총자본이에요. 종합수익률은. 전체적인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먹는 저당은 저분이시죠. 그럼 은행이자가 높아야 돼? 은행이자가 제일 낮아야 돼? 이 두 가지로 판단하거든요. 그죠? 그런가요? 그럼 당연히 지금 얘가 판단했을 때 20%가 전체라면 이자 빼고도 수익이 남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얘보다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때는 그냥요. 돈 빌리는 게 나아요. 낫죠. 긍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불안한 거는 마이너스가 온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자가 셉니까? 세요. 전체 수익률이 만약에 20%인데 30% 이자를 달라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요 마이너스가 납니까? 마이너스 나죠. 그럼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립적이라는 거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0인데 다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요 차이가 제로예요.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더 추가적인 게 안 나오죠? 그럼 이게 얘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떤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돼요? 자기 자본, 종합, 그 다음에 저당. 그럼 저분이 많이 먹어야 돼요? 지가 많이 먹어야 돼요? 자기가 많이 먹어야죠.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렛대 효과 의의 있어요? 자, 레버지 효과는 무슨 자본을 이용하죠? 타인 자본. 네, 부채비리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죠? 그 다음에 수익금이 아까 어때요? 매입금의 크기 때문에 투자자 모두 자금을 다 투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전세제도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전세제도가 지렛대 효과예요. 그죠? 그러면 전세자금은 내 돈이에요? 타인 자본이에요? 이자는 안 나가겠죠. 그래서 2년 있다가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률의 지렛대 효과는 이자가 낮아야 되죠. 그러면 양가로 1번 그냥입니까? 정이 좋습니까? 정이 지분 수익률이 제일 높죠. 종합조당. 그러면 종합이 저당보다 높다면 타인 자본을 사용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겠고요. 부라는 거는 그냥이요. 저당이 더 높아요. 저당이 종합보다 높죠.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떨어뜨린다는 거죠. 중립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다 같아집니까?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스타트. 자, 제가 여러분 레버리지 나오면 그냥입니까? 위험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그럼 중간에 있는 글씨 보지 마세요. 그죠? 자, 레버리지 효과 나왔나요? 대화 좀 해주세요. 그럼 위험은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합니다. 중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흐리게 만듭니다. 중간의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아시겠습니까? 자, 지렛대로 레버리지 나왔다. 위험 감소 증가. 증가죠. 정의라고 그래도요. 실제예요. 지금 예상을 했어요. 예상했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 더 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험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자, 근데 그 중간에 글씨를 읽어라, 읽지 말아라. 읽지 말고 레버리지 효과 위험 감소다, 증가다? 증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는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나왔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중간에 있는 글씨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 증가로 가져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금융 쪽 위험이요, 이게. 여기 지금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지만 259페이지 가시면 이 저자가 요 금융 쪽 위험에 이걸 넣으셨죠. 금융은 자금의 융통을 했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빌렸죠. 부채가 많으면 지렛대로 커지죠.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행 가능성이 커지죠. 이게 금융적이 지렛대효과라 연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렛대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잠시만요.